작은 오늘은 시원한 무슨 날이니? 작은 설. 작은 설 날이지. 의저 아빠 보물이에요. 파풀. 아이고. 명절을 맞이해서 무슨 컨텐츠 찍을까 하다가 오늘은 저는 되게 청적인 다 했어. 활동 이런 걸 좋아하고 짠. 그래서 아마 패션도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취미 활동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치? 아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맨날? 뭐 짜증내기. 자, 회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. 고독한 산악회. 자, 오늘 안전,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느린 양반. 태권도 1단, 합기도 1단. 자, 근데 합기도 안 배웠잖아. 합기도 왜 안 배워? 합기도 요것만 할 줄 알아도 1단. 오랜만에 자 우리 또 고독한 산악회 여러분들과 여기에 가까운 썰매장에 왔습니다. 아, 카메라 놔두고 갈 거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! 아자! 왜 자기 안 하는데 부끄럽나? 하나 둘 셋 아자! 웬일이야? 여러분 이때까지 엄마가 많이 들었습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. 친구야 오늘 설매 죽인다. 아빠 그게 있잖아. 내리는 장 다른 데서 내려온 장이 탁 물치면 다쳐. 친구들 요즘 명절은 애정과는 상당히 다르죠. 예전에 되게 큰 가족 중심에서 이제 핵가족 그리고 2인 가구,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명절 자체의 분위기나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제 가족 구성원도 5명이지만 예전에도 5명이었어요. 저희 아버지,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어쨌거나 저는 지금도 아버지와 거의 매일 이렇게 마주치고 그리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근데 오늘도 와서 참 이 서먹서먹한 뭔가를 풀어보려고 내가 맨날 카메라를 들고 정작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영상에 잘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도 아 이건 나고 옛날에는 아버지 돌아도 나무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매력이 있네. 그럼 이 타이에 이렇게 꾸밀 때 아버지 매력이 그 구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생각해놓을 거 아닌가요? 그 미리 이걸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가장 꾸미는 거 있는 걸 갖다 열심히 보고 남이 꾸미는 걸 보고 그럼 따라하는 게 따라하기엔 뭐 따라해. 이래놓은 사람 있나 창조를 해야지. 양치 않는 소리. 얼마 전에 오신 손님이 정원을 꾸미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네덜란드 유명한 이제 정원 작가 중에서 겨울 정원.
becomes a better one. I made a man so happy when I wrote a letter once. I hope my children come and visit once or twice a month. Soon I'll be 60 years old.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?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bore me? Soon I'll be 60 years old. Today, 또 영상으로 이런 걸 담으면서. 참 식물이라든지 분재라든지 가드니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왜 저거에 그렇게 몰두할까 했었던 잘한다 그랬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요 녀석들이 지금 내가 패션이라든지 영상을 몰두하는 걸 지금은 이해 못할 7 years old. 세븐 많이 봤대요. 어 그래. 아이고. 아이고.